오늘 피넛 한화호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생일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늘 또올 시즌 들어 가장 힘든 경기였던 것 같아요. 또 어떤 이유였을까요? 아무래도 좀앞 경기가 경기 시간이 좀 많이 3경기까지 풀세트 접전까지 가서 저희 경기 시간도 좀 늦어졌고, 저희도 이제 풀세트 접전까지 가고 경기 내용도 길어서 좀 정신적으로 약간 버티는 그런 게 조금 힘들었을 뿐이지 나머지는 다 괜찮았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2세트에는 LCK에서 524일 만에 카서스가 등장했어요. 아, 네. 이제 좀 약간 매운 픽이었는데 딱 등장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나요? 확실히 조합이 파괴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초반에는 저희가 어떻게 무슨 수로 해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텀 라인전에서만 킬안 나오면 그래도 네,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이 이제 내므로써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혹시 딱 등장, 딱 픽이 확정됐을 때딱 반응이 어땠나요? 혹시 좀 무섭다. 조합이 확실히 무섭다라고 생각했어요. 네. 또 이제 그 마지막 한타 대패 후에 보란 리엔츠 선수가 라인을 지우려는 노력을 했어요. 근데 원거리 미니언이 하나만 남았었거든요. 네. 실제로 당원 선수들도 야, 이거 하나만 살려, 하나만 살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약 그게 지워졌다면 좀 달랐을까요, 결과가? 사실 거기는 이제 상대방의 그 손에 달린 거라 그 전에 저희 손에 달릴 수 있는, 그러니까 저희 손으로 게임을 만들 수 있는 그때 좀더 잘했으면 됐던 거라 그거는 뭐 딱히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초비 선수가 저희 지난 인터뷰 때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아 보였거든요. 눈에 뭐가 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혹시 건강 상태는 좀 괜찮으신가요? 지훈이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 컨디션이 안 좋았고요. 확실히 네. 근데 어제 병원 갔다 온 이후로 좀더 이제 안정 취하면서 오늘은 그래도 컨디션이 괜찮아졌던 것 같고, 그래도 뭐 당장 막 엄청 괜찮아졌다는 제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지훈이한테 물어봐야 되지만 지금은 괜찮아질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젠지 운영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고 싶은데요. 탈수기 운영? 이런 좀 압도적인 운영으로 유명한데 혹시 그게 어떤 누구 한 사람의 좀 강력한 오더에 의해서 나오는 건지 아니면 모두의 생각이 좀잘 통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어쨌든 팀원 모두 다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어디를 노려야 될지 뭐 얘기를 하면 팀원들도 다 따라주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저희가 그렇게 많이 이기다 보니까 다들 좀 적응을 한것 같고, 게임에 어디를 노려야 되는지를 대해서 잘 읽는 것 같아요. 네. 동선을 설계하실 때 카운터 정글을 자주 선호하시는 편이잖아요. 혹시 그게 이제 뱀픽 단계에서 그런 라인전 주도권을 좀 주문하시나요? 네. 어떻게 할지 제가 동선을 읽고, 그거에 대해서 뭐, 어디 라인은 이렇게 해달라, 어디 라인은 뭐 이런 식으로 해달라, 아니면 연계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다, 와드 여기 박아달라, 이런 식으로 다 얘기합니다. 네. 그러면 요즘 최근 젠지 상승세 시발점에 약간 피너 선수가 있는 그런 셈이군요. 어쨌든 모든 시즌마다 정글러나 초반은 어쨌든 정글러가 중요하기 때문에 정글러가 만들 수 있는 시즌이 있고 못 만들 수 있는 시즌인데, 이번 시즌은 막 저도 못 만들 것 같아서 막 플래시로 넘고 그런 것도 이제 해보게 된것 같아요. 너무 할게 없으니까. 또 이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최근 조금 더 완벽한 육각형 정글러가 됐다는 그런 평가도 있고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어떤 점을 좀 보완을 하셨는지. 저는 그냥 평소 하던 대로 했을 뿐이고, 그냥 다만 중국 갔다 와서 중국에서부터는 좀 더, 마인드 자체가 좀더 좋아진 것 같고, 뭐좀더 열린 마인드도 됐고, 좀더 다양한 플레이 시도할 수 있는 선수가 된것 같아요. 경기 외적인 질문인데 그 이제 올인 시즌 4 영상이 올라왔던 걸 봤어요. 거기서 보신 게 턱걸이를 하시던데 이제 룰러 선수가 저 연출이야 뭐 만들어진 거야 보여주기식이다 이렇게 하시는데 혹시 어떤 게 진실인가요? 저는 실제로 아침 일어나서는 절대 하지 않고요. 근데 그 시간대는 그냥 하고요, 가끔씩. 그리고 애초에 새벽 자기 전에는 무조건 하고 잡니다. 아 그렇습니다. 저는 하고 잡니다. 그래서 보면 재혁이가 눈치 주길래 몇개안 하고 그냥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경기가 이제 프레딕 브리온과 KT 롤스터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칭찬의 시간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도 한번 칭찬 한번 해주신다면 어떤 선수를 추천해 주실까요? 선수보다는 이제 팀적으로는 어쨌든 브리온이라는 팀 자체는 막 플레이오프가 탈락하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오히려 더 기세가 많이 올라오고 있고 폼이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후반에 갈수록.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것 같고, KT 같은 경우도 꼭 후반이 아니더라도 지금 당장 폼이 너무 좋다고 생각해서 충분히 경기 계속해야 될것 같고, 그래도 잘 준비한다면 저희가 충분히 다 이길 수 있는 상대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나 팬들한테 한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도 담원이라서 그런지 풀세트 접전까지 왔는데 어쨌든 승리로 결과 만들어서 너무 좋고, 팬분들도 항상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파이팅 한번 해주세요. 아, 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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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